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을 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8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에 있어서 근원이 되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불의라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의라는 것은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29절 이후에 나와 있는 수많은 죄악이 바로 이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전에서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고자 했던 그것을 구했다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좋은 것 많이 있어요. 또 조금 취해서 유익을 얻을 만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절대로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일들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이것만큼은 인생에 있어 최고의 복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 곧 인생에 있어서 참다운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쾌락의 죄를 지으면 그 단순간에 아, 나는 기쁘다 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 탐욕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헤아릴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그 들어갈 때에 죄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지식과 율법은 대꾸를 이루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수단인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 받으면 죄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증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낮춰지기도 하고 또 굶주리게도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걸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냥 떡, 밥 먹고 사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기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다.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머리로 안다고 자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 좀처럼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무릎을 꿇고 한 다음에 기도의 그 깊은 차원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그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요상하리만큼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처음 시작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불의함이 되고 불의함이 되고 나면 결국 우리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하는 삶은 곧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고백하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천국의 부분적인 임함이지만은 그 임함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얘기할 때 우리나라 말에는 잘 안 나오지만은 이 원래 쓰여진 언어의 시제를 보면 이 단순 과거로 되어 있어요. 이 단순 과거라는 것은 이미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완성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통치함을 온전히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어짐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에게 더한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나를 간섭해 주시기를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28절의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자꾸 마음에 두는 것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고 그것은 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이고, 내가 이것도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 안 하시겠구나.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 나 또 실패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멀리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꾸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고 우리는 복된 길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모든 주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